오늘장 선발 종목 오늘은 SK증권 서용원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? 네,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SK텔레콤입니다. 네, 요즘에 AI 때문에 좀 주가 반등한다 얘기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맞습니다. 최근 SK텔레콤이 이제 2030년까지 AI의 매출 비중을 35%까지 달성하겠다라고 좀 계획을 내놨고요. 실질적으로 SK텔레콤에서 AI 관련된 서비스가 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특히나 SK텔레콤이 이번에 또 발표했던 것 중에 하나가 26년까지 단기 순이익의 50% 이상을 주주에 환원키로 했다라는 발표까지 이어 지면서 주주 환원 정책에 따른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. 특히나 SK텔레콤의 배당 수익률이 6%를 넘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 기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배당주로서의 매력과 성장성을 둘 다 갖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런 차원에서는 뭐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 보시면서 기관 수급과 좀 동조하시는 전략을 좀 가져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역시 이제 중요한 게 진입 시점 또 어느 정도까지 좀 상방을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일 텐데 차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? 네, 지금 현재 SK텔레콤이 뭐 사실 많이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. 그렇지만 뭐 배당에 대한 매력도를 좀 본다라면 충분히 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. 5만 7천 원 이하권에서 좀 잡아보시는 전략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. 1차적으로는 뭐 6만 원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만 좀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추가 상승도 좀 노려보실 만하고 현절가는 5만 4천 6백 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57,000원 전후니까 지금 정도, 오늘 57,000원, 2,300원 정도 하니까 지금 정도 보시면 되겠고, 목표가는 6만원. 예,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사장님,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